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전주에서는 만취 운전으로 삼촌의 편의점을 들이받은 조카가 검거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8층 가운데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서구 13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옷만 입고 나왔죠. 근데 옷을 못 입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 반바지에다가 그냥 막 이불 덮고 나온 사람도 있고. 갑작스런 불길에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64살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집 이웃 주민인 30대 남성이 고층을 돌며 문을 두들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상을 입은 김 씨가 피워놓은 모기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만취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운전자는 피해 편의점 업주 조카로 삼촌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에 있던 가해 운전자의 숙모가 머리와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특수손괴와 상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송미성입니다.